내 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라고 참 의과대학 때 배웠는데, 결국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내 세포도 재생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증거를 보셨습니다. 내 세포도 재생을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 우리가 오늘 아침 시간에 뜻이 우리의 뇌파를 지배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거 배운 거.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가, 뜻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뜻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좋은 뜻 에너지를 정신력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정신력. 그래서 우리가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이 정신력이 자연 치유력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짜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은 우선적 사랑, 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겉으로 봐서 사랑인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이기심이요,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내가 말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네, 변치 않고 사랑. 그런 사랑은 우리들에게는 좀안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렇죠? 말안 들어도 사랑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더말안 들을 것 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안 들으면 따끔하게 뭐예요? 네,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해 줘서 암세포도 죽여주고 내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시켜주고, 이 내가 살아있는데 필요한 모든 이 생명 현상을 우리 몸 안에서 일으켜주고 있는 그 사랑, 그 생기, 그 자연 치유력은 사람을 차별대화 하지 않습니다. 말 지독히 안 들어도 다 해줘요. 뭘 보면 알아요. 김정은이도 살아있는 거 보면. 그런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실 이 무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예요? 더하는.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 그런 변치 않는 내말 지독히 안 들어도 변치 않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짜 우리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조건적 사랑은 뭐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날 사랑해야지 내가 얼마나 말 잘 들어. 시킨 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런데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사랑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르지만은 짧게 하면 뭐예요? 딱 두 글자로 하면 은혜라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는 것을 은혜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사랑이 바로 정신력, 자연치유력, 생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자가면역성 질병,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서 파킨슨스 병으로 오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파킨슨스 병은 자가면역성 질병. 자가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최근에 와서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파킨슨스 병은 우리 한국에 거의 못 보던 병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환자가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 파킨슨스 병만 자가면역병이 아닙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흔히 류마티스성 관절염, 갑상선염 얼마나 환자 많아요. 그런 게 다 자가면역성 질병. 자가면역성 질병이란 것은 무슨 어떤 병일까 하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거나 또는 내 몸에 메르스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거나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거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를 T세포라. 그렇죠? 그 T세포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이상한 T세포로 변해요. 그럼 나를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 환자 자신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변질됐다는 건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네. 내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내 자신을 공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에 안구건조증, 구강건조증 이런 게 많아요. 또는 뭐예요? 원형 탈모증 참 많아. 옛날에는 없던 병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자가면역병인데 그분들이 그런 병에 걸린 이유는 그 본인의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본인의 침샘, 침을 생산하는 침샘을 가서 공격하면 침샘이 침을 생산 못해서 구강, 뭐예요? 건조증이 걸려요. 그래서 자꾸 물을 자꾸 마셨다. 또, 눈물샘을 공격해서 눈물이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구건조증. 그래서 인공눈물을 자꾸 자르고, 참 괴로운 병이죠. 그 다음에 관절 조직을 공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집니다. 예. 네.
그래서 피부를 공격하면 건선, 아토피성 피부염도 그 자가 면역성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모근 세포를 공격하면 머리가 자꾸 빠지고 아주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콩팥을 공격하면 만성신부전증. 그래서 이제 신경조직을 공격하면 이제 감각신경을 공격하면 감각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런 것을 다발성신경염.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만 골라가지고 죽여요. 그러면 그런 병을 루게릭병. 요즘 꽤 많이 걸려요. 파킨슨스 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고 하면 이 변질된 T세포가 뇌로 올라가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뇌경색이 회복됐다. 뉴스타트로. 이걸 들으시면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확실해요. 그러면 뇌경색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죽은 뇌세포도 뇌 속에서 다시 새로운 뇌세포가 뭐예요?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뇌세포가 재생이 돼서 죽어버린 뇌세포를 대체합니다. 그러면 낫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말도 잘 못하시다가 이제 말도 잘하게 되고, 이제 걷는 거, 운동신경 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킨슨스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여러분의 뇌세포에 각종 유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각종 다른 물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엔도르핀은 뇌세포에서 생산합니다. 엔돌핀을 생산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쁘죠. 네, 행복해져요. 또는 멜라토닌을 생산하죠. 멜라토닌이 생산되면 졸려요. 자, 그런데 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세로토닌은 뭐 해주는 물질이냐면 내 마음을 평온하게 아주 안정감, 예, 네, 긍정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예, 네, 그리고 자꾸 부정적.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참 좋은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생산이 되면, 어떤, 이제, 감이 드냐면, 로맨틱해져요. 여보. 네. 아주 행복해지고, 아주 로맨틱해지고,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와! 이렇게 좀 흥분되면서 기뻐지고. 예. 네. 그러니까 도파민 참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파민 때문에 도박 중독이 돼요. 왜? 이게 도파민이 나오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분, 어릴 때, 술꾼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맨날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엄마가 집에,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두드려,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두드려 패고, 엄마 맨날 울고, 나는 맨날 아버지 저거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다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또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고.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맨날 불행하게 살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술 먹고, 예. 막 이러다 보니까 공부도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막 직장도 잘 못 잡고, 이래가지고 막 근근히 입에 불칠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친구들하고 강원랜드로 갔어. 강원랜드로 도박하라. 어? 아, 거기 가서 착 땡겼는데, 잭팟이야! 응! 와자자장 창창!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와! 한꺼번에, 1,000,000원이 나와. 이런 돈을 가져본 일이 뭐예요? 없어. 그때 막, 와! 할 때 도파민 그런 도파민 맛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도 한 번도 뭐예요? 도파민 맛을 본 일이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좋을 수도 있네. 이걸 처음 맛본 거야. 그게 도파민 때문인데. 그러면, 그 도파민 때문인 줄을 모르고, 자꾸 뭐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도박이 중독이 돼. 그래서 나중에 폐가 망신.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아, 도파민 굉장히 나왔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잘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로맨틱하면서 예술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잘 나오는 사람이라야 노래도 잘 부르고 또 뭐도 잘 춰, 춤도 잘 춰. 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같이 어떻게 해줘요? 아주 유연하게. 응? 그게 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파민. 도파민이 잘 안 나오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개들은 도파민이 잘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개들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도파민 안 나오는 동물들은 대표적으로 두꺼비. 그다음에 아야 바로 앞에 화합에 잠자리가 있어. 잠자리 한 마리 잡아먹고도 행복해하네. 행복이라는 거. 도파민 잘 안 나와. 자, 파킨슨 질병.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도파민이 잘 생산이 안 되면 마음도 좀 굳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몸도 뭐예요? 몸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파민 잘 나올 때는 다 유연하던 이런 그 움직임이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뻣뻣해져요. 그래서 이제 떨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도파민이 안 나오게 되냐? 자가 면역 현상입니다. 내 T세포가 변해가지고 이 T세포가 변질된 T세포가 뇌로 올라가가지고 내뇌 속에서
도파민을 생산해낸 내 세포만 골라가지고 뭐예요?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도파민 생산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표정도 굳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도파민이 안 나오면 웃는 표정도 잘 안 돼. 나는 웃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거울 보면, 그 이제 표정도 잘 안 바뀌고, 그래요. 자, 이 파킨슨스 병이 자가 면역성 병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자신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그 T세포가 내려가서 나의 내 속에 있는 도파민을 생산해내는 내 세포만 딱 골라가지고 어떻게 골라가지고 공격해서 죽이니까 도파민이 생산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병을 파킨슨스 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파킨슨스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없을까? 현대의학적으로 나을 수 없습니다. 약으로는 안 돼. 약으로는 결국 약 먹을 때만 조금 증세가 없어졌다가 약 기운 떨어지면 뭐예요? 금방 또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약을 자꾸 1년, 2년 쓰면 약 용량이 자꾸 늘어가고 점점 안 듣고 점점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파킨슨스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낫겠습니까? 자, 어떻게 되면 낫는 거예요? 제가 원인을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답이 있잖아요. 자, 첫째, 파킨슨스 병이 나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뭐예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T세포, 변질된 T세포가 정상 T세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돌아가야 다시는 내 변질된 T세포가 내려 올라가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죽이지 뭐예요? 않게 돼야죠. 계속 죽이면 안 낫죠. 그러면 자,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있어요? 왜 있어요? 그렇죠. T세포가 변질돼서 지금 자가 면역성 질병이 생겼는데 그것은 T세포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는 변질될 수도 있고 변질됐다가도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파킨슨스 병은 낫는다. 그런데 T세포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또 파킨슨스 병이 낫게 되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도 돌아왔더라도 어떻게 돼야 낫는 거요? 아니, 생각을 하세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응?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많이 뭐예요? 죽어버렸잖아요. T세포가 올라가서 공격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T세포만 정상화된다고 해서 낫는 거 아니잖아요. 파킨슨스 병이 완전히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죽어버렸던 도파민을 생산하는 내 세포들이 다시 뭐예요?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재생해야 안 해요? 재생해요. 재생하니까 중풍이 났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파킨슨 질병은 약으로는 절대로 안 낫지만 무엇으로는 나을 수 있어요? 네? 자,
유전자가 회복되면, 어디에 유전자가 회복되면, 내 T세포 속에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화되면, 더 이상 내 T세포가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안 죽일 거고, 또, 그동안에 변질된 T세포가 내 뇌세포를, 도파민 생산세포를 죽였던, 그 죽어버렸던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들이 다시 뭐예요? 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킨슨 질병도 나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것은 어떤 종류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뭐 원형 탈모증이니 관절염이니 이런 여러 종류의 자가 면역성병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뉴스타트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병이 생길까? 그렇죠? 자, 왜 어떤 사람이 그런 자가 면역성 관절염 혹은 안구건조증 이런 병이 생겼을까? 그것은 내 T세포 속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강의 들은 거 이제 써먹으면 대답이 줄줄 나오게 돼 있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나의 내면의 뜻에 문제가 있었다. 내 생각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내 T세포가 자가 면역성으로 변할까? 그렇죠. 뭐 부정적 그런 모든 병에 적용돼요. 그런데 이제 그 부정적 중에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부정적이면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 자,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남성들이, 남자들이 자가 면역성병에 걸릴 때는 보면 상당히 이렇게 여성적인 경향이 있는 남자들. 그러니까 현재 하고 막 싸우고 막 막 이런 성격은 이런 자가 면역성병은 잘 안 걸려요. 여자들도 남편한테 잘 대들고 자기가 잘못한 줄 뻔히 알면서도 뭐예요? 남편한테 확 뒤집어 씌우고 상당히 찔리시는 데가 있는 자, 이제 그럼 그러고 이제 소리가 크고 참지 않고 뭐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아이고 여자가 하고 싶은 말 할 때 여러분 남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자는 화가 나면은 이거를 이 말을 주체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진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뭐요? 막 나오더라고. 안 그런 사람이 딱 한 여자밖에 못 봤었잖아. 그 우리 집 사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안 믿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남자들이 여자처럼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곤란해. 하여튼, 여자들은 여기다가 뭐를 갖다 꽂아요? 비수를 막 갖다 꽂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비수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비수로 그들을 죽이실 것이며, 뭐, 이런 말이 그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자, 근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지 않고, 와르가닥 그냥 자기 속을 다 털어놓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버리는 여성들은 절대로 자가면병에 걸립니다. 그, 어떤 여성들이 걸릴까? 착하기로 소문난. 그래서 착하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착한 여성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뭐예요? 안 하는 게 착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속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다르지. 예. 그래서 이제, 말을 와장창 뱉어내버린 사람은 또 뒤끝이 별로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남자 가슴에 비수를 찔러 놓고, 언제 그랬다면, 여보! 배고파? 이래서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많이 헷갈립니다. 진짜요. 아주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 마누라한테 헷갈림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래서 남편들이 이게 또 힘도 세고 체격도 또 좋고 또 건강하면서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하고 싶은 말 뭐예요? 남자들은 혹시 한마디 잘못했다가, 혹시 안 참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싸움을 해도 말 조심합니다. 네, 말 조심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이 마누라 가슴에 비수를 하나 꽂아 놓으면 이게 막 몇 년을 갈지 몰라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조심하면서 살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착한 사람들은, 착한 여성분들은 막 이 분풀이도 잘 못하고 너무너무 뭐예요? 이렇게 억제하고 누르고 살아요. 자꾸 이 누르고 또 누르고 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져요, 점점. 그래서 착하다, 괜찮은 여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건 좋은데, 그 칭찬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 예. 네. 힘들면, 나중에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살까? 아, 죽는 것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이제 심각해져. 아이, 죽고 싶다. 그 좋은 뜻이요, 나쁜 뜻은 어디서 왔죠? 정신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잡신놈들이 넣어준 거예요. 나쁜 뜻이죠. 그러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반응해요. 그러면 내 뇌파가 바뀌고 변하고, 이래가지고 내 생체 전자파도 변하고, 아주 결국
내 T세포 유전자가 내 뜻을 받아들여. 죽고 싶단다. 그래서 T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가끔 가다가 회의를 해요.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어 하지 않냐, 요새? 그럼 T세포들이, 너도 느꼈어? 나도 느꼈어.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T세포들이, 네, 동의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그러면 어디를 공격할까? 그래서 결정. 그래서 사람의 성격들마다 다른 곳을 공격. 파킨슨스 병은 왜 이 변질된 T세포가, 변질된 T세포가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공격을 하게 됐을까? 어떤 사람?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어떤 사람은 파킨슨스 병, 왜 어떤 사람은 관절염, 왜 어떤 사람은 갑상선? 참 이상하다. T세포가 공격하는 것이 다 사람마다 뭐예요? 다 달라요. 그건 어떻게 결정이 될까? 그래서 제가 그 갑상선염에 걸린 여성분들이 참 많거든요. 대개가 다 젊은 여성들입니다. 갑상선염. 염에 걸려가지고, 암이 아니고, 갑상선염. 네. 갑상선염에 걸리면, 두 종류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항진이란 것은, 갑상선 기능이 더 활발해진 것. 그 다음에,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갑상선 기능이 더 억제되고. 그 갑상선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잖아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아주 행동과 생각을 빠리빠리빠리빠리 하게 됩니다. 빠리빠리빠리빠리빠리빠리. 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사람이 갑상선 호르몬이 잘 나오겠냐 하고 보면 이런 여자입니다. 예. 빠릿빠릿해! 다른 사람보다 일 시켜놓으면 뭐예요? 한 두 배, 세 배는 더 빨리 해. 예.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행동도 빨리빨리하고 그런 여성들 있잖아요. 전화 뭐 한 두 통, 세 통 한꺼번에 와. 금방 해결해 버려. 능력이 아주 좋죠. 그래 가지고 같은 직장에서라도 인기가 아주 좋고 칭찬을 많이 받고 다 일 갖다 많은 사람 일 갖다 맡기고, 예, 네, 맡기고. 그래서 그래 가지고 막 직장에서 인기 최고죠. 칭찬. 그래서 여기 딸이에요. 네. 참 이쁘죠, 그렇죠? 네. 네. 또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가지고 이 외국어 특히 중국어를 잘한대요. 네. 네. 아주 그냥 유창하게. 네. 이제 뉴스타트만 배우면 금상첨화지. 그래서 엄마가 이제 모시고 온 모양인데. 자, 이제, 근데 이제 그 갑상선염에, 그 기능항진증에 걸리는 여성들은 왜 걸리냐고 딱 보면요. 진짜 공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 욕심이 너무 많아. 일 욕심이 많은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게?
남보다 더 빨리 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가지고 뭐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그러니까 막 칭찬 받을수록 일 더 많이 하고 싶고,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는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 자고 싶은 거야. 왜? 이, 빨리빨리 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생산되어야 돼, 정상보다. 그럴 때 T세포가 그 뜻을 받아. 아, 이 사람, 잠자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갑상선이, 호르몬이 많이 생산되어야 된다. 그래서 T세포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일로 갑상선으로 올라가가지고, 갑상선을 자극해요. 자극해서, 정상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고 있는 정상 갑상선을 자극을 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해줘. 결국 그거는 나의 뭐예요? 욕심이야. 또 어떤 사람은, 갑상선 기능이 좋아하죠. 막 일이 너무너무 많아. 막 일하기 싫어서 죽겠어. 그러면,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아이고, 잠 좀 자고 싶어. 그러면 T세포가 그 뜻을 받아서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도록 억제.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죠.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머리가 뭐예요? 티미해져. 티미해지고 자꾸 졸리. 네? 그러면서 살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런 자가 면역성 질병들이 어떤, 나도 모르게 내가 그 가진 강력한 뜻에 T세포의 유전자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를 조금씩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런 내성적이고, 많이 누르고 그런 사람 아니라도 성격이 외향적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여성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여성들은 이제 내가 너무 일을 뭐요 많이 해서 내가 너무 나를 너무 밀어붙이다 보면 그런 여성들의 몸속에 있는 T세포들이 어떤 뜻을 받아들이냐면 이 사람은 죽으려고 이렇게 일을 너무 많이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죽여드리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파킨슨식 병에 걸리는 이유는 뭘까? 그게 자가 면역성이지만은 왜 해필이면 그 사람의 변질된 T세포가 해필이면 뇌로 가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선택해서 죽여서 도파민을 생산을 잘 못하게 해가지고 파킨슨병에 걸리게 하는 그 이유는 뭘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 한번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도파민 생산을 별로 안 하면서 살던 사람.
별로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도파민을 잘 생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 자, 모임에도 잘 나가고, 어, 또는 교회 가서 막 같이 노래도 부르고, 뭐, 직장에서 소풍 가면 뭐예요? 나가서 이것도 하고, 예.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뭐예요? 이 즐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도파민이 가끔 가다가 뭐예요? 생산이 되면서 즐기면서 사는 그런 성격이 있고, 도파민을 영 생산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성격은 어때요? 즐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를 뭐예요? 그리고, 네, 또, 뭐 부부간에도 막 웃고 뭐 이런 것보다는 주로 어떤 식이에요? 네, 항상 뭐예요? 구독. 너무 엄격하다. 완벽하다. 규격적이다. 이런,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1년 가도 도파민 생산을 해야 될 뭐예요?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T세포들이, 이분은 아무리 같이 살아봐도 도파민이 별로 뭐예요? 필요가 없어요. 모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뭐예요? 도파민 생산하는 내 세포들을 필요 없는데 뭐 있으면 뭐 하냐?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런 뜻에 제가 쭉 그동안 파킨슨 병에 걸린 여러분들을 만나서 쭉 제가 좀 보니까 추출이 상당히 맞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뉴 스타트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파킨슨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무슨 재수가 없어서 이런 병에 걸렸냐,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병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렇다면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예. 자,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에 와서 뭐예요? 요왕이면 박수도 뭐예요? 활발하게 쳐보자. 예. 자, 이렇게 해야 도파민이 생산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병에 걸리신 분들은 특별히 이 점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자꾸 웃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 걸린 분들은 거울을 딱 보면 자기가 이렇게 안 웃는 얼굴인 줄은 몰랐다. 네. 그래서 자꾸 거울 보고 웃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하면 그리고 얘요 T세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도파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자꾸 내려가서 도파민 생산 세포를 죽일 이유가 뭐예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꾸준히 노력하면요. 근데 T세포들이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그래도,
글쎄, 뭐 이게 작심 삼일이라고 그러잖아? 싸면서.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이 3일째인데, 3일이 지나도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도 기분 좋게 하고, 이제 강강 수월래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할 때도 뭐예요? 신나게 해야 돼, 신나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 이렇게. 하면, T세포들이 점점 뭐예요? 도파민이 필요한 거거든데? 그런데 T세포들이 한 며칠 지나서, 너도 그렇지? 그렇더라. 그러면, 야, 뭐, 도파민 공격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좋아지기,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결국은 뭐예요? 나의 뭐예요? 뜻이고 선택이야. 내가 강력하게 선택을 해. 네. 그렇게 하시면 성공합니다. 제가 그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뉴스타트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서 한창 유명할 때입니다. 그때는 미국에 막 서로 오시려고, 그것도 막 제일 뭐예요, 돈 많은 사람도. 예. 그 당시 이제 미국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래 와서 이제 오셔가지고 21일, 3주 동안 저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강의하고. 어떤 분이 오셨냐? 여자분인데 아주 심각한 파킨슨이 왔네. 그럼 이분은 심지어는 뇌 수술까지 됐어. 수술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할 거는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점점 더 망가져가지고 이분이 잘 걷지를 못해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남편이 밀고 왔어요. 한국서. 예. 그래서 남편을 딱 제가 만나 보니까 엄하고 부인이 살아가기가 뭐요? 상당히 힘들어. 남편이 이렇게 유연하고 뭐 부드럽고 이런 분위기는 하나도 없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 부인도 상당히 그런 기질이 있고, 왠지 이분들이 인천에서 사는. 충청도 아주 양반 가문이야. 그래가지고 제사가 많아요, 제사가. 그래서 이제 뭐 요즘도 충청도 진짜 양반 집에는 제사 있을 때마다 막 뭐라 그래요? 사모 관대 뭐라 그래요? 뭐 이 의관을 다 갖추고 한다며요. 제사가 워낙 많은 거야. 집안이 워낙 커가지고. 근데 이분이 맏아들이고 맏며느리야. 이 맏며느리 되신 분들이 파킨슨이야. 근데 제사를, 이건 뭐 제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동서들, 며느리들, 그죠? 그늘이고, 막, 나 스트레스 너무 받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고, 또, 제사 끝나면 또 다음 달 생각, 다음 또 제사 생각하면 뭐예요? 이거 뭐 또 한 2주 있으면 또 다음 제사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부인이 힘들다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내가 장자야 그러니까 막 부인이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죽고 싶고 막 살면서 웃음을 잃어버려 부부가 나와서 강의를 탁 했던 남편분 변하는 거야. 이제 왜 자기 아내가 이런 병에 걸려도 원인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때는 이미 아내가 파킨슨 병 걸려가지고 어차피 재산 못지. 그래도 뭐 다 자기 집에 와서 어? 아 하라고 하다가 그 장자라는 거를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 제사를 내가 그래서 아내 동생들한테 뭐예요? 이분이 그 부인을 헌신적으로 간호하기. 어. 여보, 당신, 내 때문에 이렇게. 어. 그러니까 부인이 막, 딴 세상이요, 아니요. 남편이 이런 남편인 줄 몰랐어. 어. 그래가지고 부인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예. 그러니까 부인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한 일주일 후에는 이제 휠체어 안 타고 좋지 뭐예요. 손잡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 좋아지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주로 미국에서 뉴스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한 3개월마다 한 번, 나와서 저기 양평에 그게 양평에 거기 저 한화 콘도 있죠. 네. 거기서 3박 4일짜리 뉴스타트를 했어요. 그때는 뭐 한 번 하면 한 200명, 300명씩 모였는데 기간은 짧죠. 그때 3박 4일로 이분들이 왔어요. 왔는데 제가 실망했어. 부인이 아직도 휠체어에 타고 있는 거야. 난 날 줄 알았거든요. 응. 제발 한 번이구나. 참 안 됐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다 끝내고, 네. 뒤에 남편이, 손을 번쩍 들어. 우리 집 사람이 할 얘기가 있대. 그래서 이제 이분이 휠체어를 밀고 왔죠. 쭉 무대 앞으로 이제 끌고. 그래서 이제 무대 위로 휠체어 올려가지고 오더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부인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안 나왔다고 쇼한 거야. 속인 거야, 저를. 예, 아니겠죠. 네. 자기 파킨슨 병이 다 났다고. 그래서 정말 막 박수를 치고 진짜 행복했어.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도 틀림없이 뭐예요? 날 수 있습니다. 역시 뭐예요? 뜻이에요. 네, 내면의 환경이 변하면, 내 뜻이 변하면, 네, 다 모든 유전자가 다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딱 맞춰 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보면요, 어떤 병이든 뉴스타트를 해주면 결국은 원인은 꼭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유전자는 틀림없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우와!